에피소드에 살펴봤던 콘웨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니까, 게임상에서는 먼저 이해, 좌측 상단입니다. 좌측에 모서리에 있는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얘를 살펴서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보고, 좀 이어서 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얘 보고. 그 다음 단계 여기 와서 다시 주변에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처럼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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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잖아요. 보고, 다시 여기 와서 또 주변에 있는 것, 이번엔 좀 많네요. 요렇게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죠? 다시 여기 와서 또 주변에 있는 것들 쭉 살펴보게 되죠. 요렇게. 8개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과연 몇 개의 샵들이 있는지, 샵이 3개 이상이 있거나, 2개 이상이 있거나, 거기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지에서 얘가 샵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에 리스트입니다. 먼저 Y축으로 해서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진행을 해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X좌표입니다. X좌표로 바꿔서 또한 칸씩 진행을 해오고, 요렇게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그냥 한 칸씩 이어서 진행을 하고, 다음에 줄 바꿔서 또한 칸씩 또 진행을 해나가고, 요렇게도 되고.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어쨌거나, 얘가 만약에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우리가 얘의 주변에 있는 것, 이세 개, 여기 있는 세 개, 얘와 얘, 이렇게 8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스퀘어. 그 스퀘어에 과연 샵이 몇 개나 있는지를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샵이 세개 이상이 되면은, 뭐, 다음에도 계속해서 얘는 샵이 되고, 그렇지 않고 샵이 두 개만 있고, 얘도 샵이고, 그러면 얘도 여전히 다음에 또 샵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 empty string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게이 코드가 제가 조금 이거 좀 벌버스해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입니다. 너무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봤어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짤막하죠? 그러니까 세 줄로 딱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i에서 range 마이너스 1에서 2. 그리고 j는 range 마이너스 1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 1, 한 번, 0, 한 번, 1, 한 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2는, 2까지는 안 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umber of labels에서 plus equal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창을 열고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에서 밑에 1 더하기 1 하면 얘는 2가 되죠. 만약 1 더하기 tru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도 2가 됩니다. 1 더하기 false가 되면 여전히 1이죠. 그죠? 요걸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걸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진행해서 끝까지 여기까지예요. 글자를 좀 줄일까요? 자, 이 부분이죠. 얘가 true가 되면 true이면은 네이버에는 1이 추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그죠? 이 부분이 false가 되면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true냐, false냐,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과 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요? 요렇게 제가 그림을 잡은 이유가, 지금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세 줄. 이세 줄은 x-1, 그리고 y-1, 얘는 x-1, 얘를 x라고 합시다. x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x-1 그리고 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플러스 1. 뭐 지금 좌표를 파이썬 좌표는 여기가 0, 0가 되고 0, 0이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게 돼요. 1, 2, 3, 4. 마찬가지 여기 0,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 파이썬 좌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EMC 과정에서 스크래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x-1이고 얘는 y-1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x-1 얘는 x고 그리고 또 y 아니죠. x 플러스 0 플러스 0이고
y-1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죠. 요 좌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에다 마이너스 1을 더하고 그리고 x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더했다가 0 더했다가 1 더하고 y는 여전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y 그대로죠. y는 같죠. 같고 여기는 xy고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y가 되죠. 요런 코드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이 되고 마찬가지고 얘는 x고 y 플러스 1 그리고 x고 x 플러스 1이고 y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대로 만약에 좌표계가 여기서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3이 되고 y의 경우입니다. y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을 글자를 조금 보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얘가 0가 되고 00라고 본다면은 00 그리고 00 1, 2, 3, 4, 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상정을 하죠. 마찬가지 얘도 글자를 좀 바꾸자 되겠네요. 2y만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가 얘가 xy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13 정도로 고쳐놓을까요? 자, 요런 좌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을 이용을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i 마이너스 1에서 2 하면은 마이너스 1, 0, 1 되고 j도 마이너스 1, 0, 1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j, y 플러스 i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두 개의 루프 순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얘가 여기 와 있다고 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이만큼 여기는 테두리를 벗어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 밑에 이 부분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좀 두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j가 위드스보다 작아야 되고 y 플러스 i가 하이트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empty를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벗어나게 되면 여기는 다 empty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 여기 이 부분들 그리고 밑에 이 부분도 다 empty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i y 플러스 i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안전장치로 가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가드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가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샵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트루가 될 거 아니에요? 트루가 되면 num neighbor에 1을 추가하게 될 것이고 false면 0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대단히 간단하지 않나요?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줄로 단 세 줄로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긴 것들을 다 대신할 수가 있죠. 깔끔하게 이해되시나요? 요 코드 요 부분입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런 경우 네이버가 2이거나 또는 네이버가 3이거나 지금 현재는 샵이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하고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뭔가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만큼을 다 지우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비슷해요. 네이버가 3이거나 그죠? 네이버 num neighbors가 3이거나 혹은 current shell이 xy 얘가 샵이고 그리고 num neighbors가 2면은 그러면은 next cell은 이렇게 하고 else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훨씬 더 간단하죠. 위에 있는 요거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에 비해서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줄일 수가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요 돌 때 얘를 빼뜨리고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는 거잖아요. 요렇게 돌고 얘도 노란색 쉘도 포함해서 돌죠. 그러면은 얘 주위에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것은 얘까지 포함하면 네 개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num of 이게 그러니까 num of neighbors 얘가 4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어쨌거나 지금보다 더 줄일 수가 있겠어요, 코드. 지금보다. 왜냐니까 방금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줄 내지 두 줄, 한 줄로 그냥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지 싶네요. 뭐 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봤던 내용 요걸 요만큼을 요만큼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쓰기에 따라서 훨씬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동작하는지 볼까요? 실행시키 보시면은 요렇게 러닝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돌면서 돌고 있죠. 지금과 동일하게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어요. 자, 중단을 하고 끄고 그죠? 코드를 왕창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해서 반드시 OP 언어라고 해서 벌벌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OP가 반드시 벌벌스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벌벌스 한 것이 아니라 벌벌스 하고 다는 것은 좀 코드가 필요 없이 많이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OP 언어라고 하더라도 방금 본 것처럼 훨씬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펑셔널 스타일입니다. 펑셔널 랭귀지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게. 파이썬 역시도 펑셔널 스타일로 작성하게 되면 기존의 OP 방식, 익숙한 OP 방식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고 코드 수가 작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코드를 적게 적으면 그만큼 코드를 내가 잘못 적을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코드 잘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지금보다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없이 여기에 한 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체 이 많은 한 페이지 분량을 그냥 넉 줄로 다 줄여버리는 거죠. 단 넉 줄로. 한 줄, 얘를 없애고 단 한 줄만 추가하는 거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뜻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얘도 같이 계산해 넣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샵이 있으면은 그것도 num of neighbors에 1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4가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죠? 4이면은 무조건 하고 되겠죠. 얘, 그리고 두 개만 있더라도 이게 얘가 샵이라면은 두 개만 있어도 다음번에는 뭐예요? 다음번에는 여전히 샵 버튼을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3 이상이면 네이버가 3 이상이면 무조건 하고 다 다음번에도 샵을 유지하죠. 얘가 empty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지금 얘만 생각합시다. 얘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if is empty 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then 주변에 있는 것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여기 있던 어쨌든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then we need three neighbor shops. 샵 세 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it is 샵이다. 샵이면은 두 개만 있으면 되죠. Then we need two or three neighbors. Neighbor. 그죠? 이거 두 개 이상이면 되죠. 두 개 이상이면은 다음번을 유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세 개 이상만 있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샵이면은 옆에 두 개만 있더라도 샵이 두 개만 있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3이 되죠. 이게 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세 개가 있으면은 어쨌거나 하나 둘세 개가 있으면은 얘가 3이 되게 3을 네이버는 3이 유지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3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게 필요 없죠. 그죠? 이만큼 필요 없죠. 만약에 3이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 한 문장으로 해서 여기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을 넣으면 들어갈지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문장만 들어가면 이 부분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3보다 같거나 크면 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쉘 지금 XY가 XY가 샵이 있든 없든 간에 네이버의 숫자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무조건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도 X1의 샵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요 둘 네 줄도 한 줄로 줄여서 이게 쏙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떻게 넣으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